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소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8선 의원을 지내셨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흔쾌히 함께 해주신 서청원 상임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굳이 순서를 변경하셨다고 하셔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총괄 선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2017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3월 10일 탄핵되시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미리 예측을 하고 기룡산에서 첫 모임을 가졌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정치권, 또 나라가 질곡의 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모르는 국민들, 우리 공화당만이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고 저항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라가 송두리째 좌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진북 세력한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참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15일째 옥중에서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지 못했고 또 그분이 지금의 현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게 된 원인 또한 저에게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자책감도 가져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 특히 이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불법 거짓을 알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3년간에 많은 죽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수십 명이 감옥 갔습니다. 수백 명이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좌파 언론들은 애써 우리를 묻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조차도 나라가 망해가는데 부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북 유튜브라는 거대 유튜브들도 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패배는 당의 존립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힘든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의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국에서 후보자로서 이어주신 분들 또 가장 많은 자원봉사 어느 정당보다도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로서 후보자를 도와주신 분들 또 선대본부에서 당의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 각 후보자들을 단 1분이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전국 각방국부에 같이 다녔던 그 유튜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노력과 그 과정이 그야말로 감동이었고 한 분 한 분이 이번 총선의 영웅이었다. 단지 당 대표를 잘못 이렇게 잘못 당대표가 잘못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진실의 얘기는 외면되고 정의는 음해와 무시와 또 탄압으로 정의는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진실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외면되어 버리는 사회와 대한민국이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 외침을 했지만은 그 국민들께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 반성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인적 쇄신과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지만 당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입장이고 피해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딱 3년 된 거죠. 이제
물론 8월 30일 창당을 했으니까 2년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6월 27일 날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민초들이 모인 최초의 정당입니다. 민초들의 당비에 의해서 또 운영되는 최초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리 공화당을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대통령께서 어떠한 보고를 어떻게 받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과 유일한 사람은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튼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정당들이 혹은 많은 국민들께서 보실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과연 이러한 참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이 없어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누구도 이런 좌파 독재하고 투쟁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도 쉬지 않고 누가 알아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라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나라를, 체제를, 역사를 바꿔버리고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 또 그들의 부역했던 배신자들은 영원히 역사의 배신자로 남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가치가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한 분이 없어요.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많이 아프네요.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 탓을 하면 가장 바보스럽다고 합니다. 그 또한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체제 무너지는데 저항하지 못하는 광화문을 보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왜 투쟁을 했는가, 이제는 정치권에 그렇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020년 사는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나 그 뒤에 세대들한테 엄청난 역사의 죄를 짓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2020년에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역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과정들을 잘 견뎌주신 우리 외국 동지들께
중앙하다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공화당의 투쟁에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시다가 더 좋은 곳이 있는데도 우리 공화당 관계 주신 서총원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 국회 위원장 소속구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당의 가치를 얘기하고 TV 토론을 못했지만 TV 방송을 통해서 10분간 우리 당을 알려주시는 주셨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제가 선거 이후에 다 경청해봤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공화당의 제2세대 세대교체로서 모습을 잘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도 한켠으로 가져봅니다. 아무튼 힘든 마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답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당사 이전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당 사무처 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실 분들은 계시지만은 또 줄여서 본인들이 임금을 줄여서 당을 새로 일으키자라는 그런 각오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였다.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 보지만 저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당원들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들은 잘 정리를 해 나갈 거다 그렇게 믿고 그런 계획들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총선에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저 조원진에게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3년여 동안 함께 정말 목숨 걸 투쟁했던 동지들의 모습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대한민국 소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